나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나 인기가요 되게 싫어. 여러분들 안녕. 유튜브 보니까 룩북이라고 이렇게들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 나름대로 내가 패션쇼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뭐 요새 뭐 흔한 옷들 이런 것만 너무 흔하잖아. 오늘은 시대별로 내가 태어났던 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까지 시대별로 옷을 입고 한번 룩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지난번에 지그재그에서 내가 다 했어, 주문을. 들어왔어. 여기서 내가 입을 만한 옷을 골라보라고? 카테고리가, 아, 빅사이즈 있네? 빅사이즈 롱원피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네. 여기서 사야겠구만. 나 이거 애들만 사는 데인 줄 알았지? 다 사고 싶어. 이것도 이쁜 것 같아. 얘도 이쁘다. 얘 이쁘다. 얘. 청바지 이쁘다, 이거. 이것도 이쁘다.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다 골랐거든? 그럼 저희가 이제 한 번에 구매해서 패션쇼장으로 들고 갈게요. 오케이. 오! 좋아. 오! 이거 한번 뜯어서 준비해가지고 또 메이크업이랑 해서 한번 오늘 같이 시대별 패션쇼 한번 같이 해볼까? 오케이? 들어가라고? 알았어. 이거 갖고 들어가. 빰빰빰. 되게 예쁘다. 한 30년 만에 이런 옷을 입었네. 이 옷 은근히 야하다. 내가 제일 처음 입어본 옷은 내가 태어났던 1960년대의 의상을 한번 제안을 받는데 어때? 1960년대 우리나라의 그 윤복희 선생님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외국에서 들어오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리고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의 그 짧은 머리와 허리를 이렇게 잘록하게 조인 것 같은, 지금 엄청 졸라맸는데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었거든. 1960년대는 뭔가 좀 굉장히 로맨틱했던 패션이 좀 유행이었었던 것 같아. 60년대 어때? 잘 어울리지 않아? 자, 그러면 70년대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 잠시만. 나 초등학교 때야, 70년대면. 참, 정말 나이 많이 먹었구나. 70년대로 가요. 야, 도대체 이 바지 사이즈는, 효진아, 고마워. 나 데뷔했을 때 머리 같아. 이번엔 내가 70년대 시대의 의상을 한번 입어봤어. 정말 시대적으로 너무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피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사실 유신시대였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뭔가 엄격하고 규율이 강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경찰들이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미니스커트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거 단속을 했었어. 그리고 머리도 단발을 했었고. 근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많이 유행이었었고, 나랑 제일 친한 양희은 언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서 그 포크송으로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잖아. 억눌려 있던 젊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그런 시대랄까? 청바지가 우리나라에 대단했었다고 그래. 이 청청 패션. 80년대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 내가 한번 패션으로 한번 80년대 한번 또 해볼게. 긴 밤지 세우고. 나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 다음 80년대는 뭐 입어? 북선이 스타일이거든요. 80년대는 앞머리 단머리 세워야 되는데. 앞머리 내가 세울 수 있는데 세워줄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진짜 옛날 머리 나온다. 내가 이 머리를 늘 했던 머리니까 알지. 아, 진짜 이렇게 하나 했었어요? 옛날에 진짜 내가 이렇게 머리 했었어. 이걸 더 살려야 돼. 이거를, 이게 자존심이었어.
아! 아! 내가 80년대 한번 스타일로 변신을 해봤는데 잠자리한 게 전영록 선배님이 굉장히 그때 굉장히 인기 스타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많은 친구들이 끼고 다녔었고 88 올림픽 있었잖아. 내가 데뷔한 해가 88년.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가 굉장히 유행했었어. 오랜만에 추억에 젖었던 80년대. 그러면 90년대 어떤 패션이 있었는지 한번 90년대 변신해볼게. 자. 슝! 나 지금 너무 잘 어울리네. 나 인디가요 되게 싫어. 90년대 패션을 입어봤는데 문화 대통령 우리 서태지 이 패션 번거지 큰 바지에 애들이 바지를 얼마나 길게 끌고 다녔는지 동네가 깨끗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새 어글리 슈츠가 유행이잖아. 이 그때 당시에 되게 또 유행했었거든. 이게 보니까 유행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러면 21세기가 시작됐던 2000년엔 어떤 패션이 있었는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 기다려줘. 슝 짜잔! 지금 엉덩이에 걸쳤어, 바지. 자, 2000년에는 그때 그 반윤희 스타일이라고 얼짱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시대잖아. 그러니까 카고 바지처럼 이런 것도 되게 주머니 많은 이런 바지에 그다음에 그 레이어드에 이렇게 항상 줄이 길게 늘어뜨려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여기 영어로 써 있어야 된다. 귀걸이 왜 큰 거 했냐면 이걸 크게 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정상이었고 다 항상 이렇게 가리거나 이렇게 가리거나 아니면 볼을 빵빵하게 어려 보이니까 이렇게 하거나 그랬었던 2000년대 감성 이었지. 자 그러면 아직 남았어. 1960년에 태어난 바람에 2010년 가장 최근의 유행 감성 어떤 감성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요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2010년 패션을 한번 가볼까? 응? 짜잔! 예쁘지? 이 티셔츠나 이런 거는 한 40대 50대 중년들도 입으면 너무 좋겠어. 이거 나들이 가고 그럴 때 너무 예쁜데? 나도 이거 저 하나 해서 입어야겠다. 이거 진짜 무서운데? 우리 메인은 계속 아씨 누나 무서워요. 그 도대체 인스타에다 사진 올리고 무섭다 그럴 수가 있니? 자, 뭐 2010년도 패션이 왜 화장을 저렇게 하나? 강시처럼 입술 여기 안으면 빨갛게 그래갖고 이에 묻어야 되더라고, 사실은 이 위에. 근데 지금 우리 요원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서클 꼈거든? 흰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크게 서클을 끼고 그 나그랑티가 요거 딱 요거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 그리고 또 나는 몰랐는데 이게 반드시 영문이 바깥으로 나오게. 어떻게 공감들 하나? 그리고 사실은 2000년이 넘어오고 2010년이 넘어오면서 특별한 패션의 어떤 그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각자 입고 싶은 대로 2020년 들어가면
조금도 그 개성이 강해지면서 남성 여성이 섞이는 그런 느낌? 아마 2020년 패션은 가장 기대해도 좋아. 나 이거 벗어도 되니? 자, 하나 둘 셋. 짠. 보고 있나? 2020년? 자, 2020년의 패션 트렌드는 아무래도 마스크, 그다음에 이런 거 폼나는 이거 아이팟? 에어팟? 이것도 요새 유행인 것 같고, 이런 아코디언 주름 치마라든가 이런 슈즈 신발이라든가 이런 게 그걸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입더라고. 유니섹스처럼. 요새는 유니섹스라고 안 하고 젠더리스라고 하더라고. 근데 되게 편하고 좋네. 어때? 괜찮았어? 자, 오늘은 내가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룩북을 한번 완성해봤는데 재미있게 봤는지 모르겠네. 모르게 도움 주시고 의상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지그재그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들 많으니까 한번 많이 애용해보기 바래. 고마워. 오늘 난 너무 즐거웠어. 너네들은 어떠니? 행복하니? 행복했으면 좋겠다. 안녕. 안녕. 왜 네가 왜 이상해? 저처럼 눈을 아예 감아버려서 좀 싫어. 야, 너 안 나가?